이번에는 소니 XVS 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 메모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VS 지원은 프레임 메모리 기능이 기존에는 다른 스위처 같은 기존의 XVS 8000, 7000, 9000, 6000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들어가던 부분이었는데 XVS 지원에서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HD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개의 프레임 메모리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맨 위쪽 그 트리에 보시면 컨텐츠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컨텐츠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브라우즈, 컴바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PC에서 여기 지금 이 스위처에 연결이 외부 스위처 내부에 SSD로 아직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임포트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Add 버튼을 눌러서 어떤 외부에서 PC에서 파일을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dd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이 PC에서 어떠한 그 메뉴를 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파일을 보시게 되고요. 디폴트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받게 되면 Import Now. 됐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에서 필터라는 부분으로 눌러서 여러 가지 그 디렉토리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루트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 파일들이 들어온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들어와져 있는 애들은 이제는 한번 이 스위처에 프레임 메모리에 SSD라는 메모리 안에 다 저장이 된 부분이고요. 이 저장을 한번 해주면은 이 프레임 메모리 메뉴 맨 밑에 있는 FM 커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파일을 다시 스위처로 사용을 하기 위한 레지스트리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로드 세이브 메뉴로 가서 어떠한 클립들을 가져올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HD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4K로 지정됐던 클립들은 다 빼고 HD에서만 지금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메뉴들을, 요런 그림들을 제가 불러와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로드 투 메모리라는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죠. 자, 아니면 뭐 여러 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되어진 메뉴들을 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로드 투 메모리를 하시게 되면 이 선택된 이 클립이, 파일이 올라와서 프레임 메모리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임포트 된, 로드한 클립들에 대해서 혹은 사진들에 대해서 제가 뭐 15번, 16번에다가 어떤 부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15번에다가는 이 그림, 16번에다가는 이 그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기 소스에서 선택을 해서 바로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올라와져 있는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소스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키신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GM으로 나가는 화면에다가 키 1번으로 프레임 메모리 3번을 제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프레임 메모리에 비디오 키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비디오와 키가 같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키신호를 통해 가지고 CG처럼도 사용을 할수 있는 기능이 이 프레임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 메모리를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는 좀한 가지 더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클립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립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프레임 메모리가 한장한 장으로 받게 되면 스틸 이미지가 되지만 그걸 연속적으로 받게 되면 동영상처럼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GM으로는 이 남자 화면, 그 다음에 프리뷰 화면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트랜지션 타입 중에 FM 원투 클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FM 원투 클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FM 원투 클립으로 프레임 메모리라는 애로 이 동영상 이미, 그러니까 클립이 올라가져 있게 되면은 자동으로 트랜지션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전체 화면을 덮어가지고 뒤에 그림이 보여지지는, 뒤에 그림은 완전히 다 화면 전환이 된 다음에 보이는데요.
이거 AB에 대한 화면 전환이 되는 트랜지션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날지 이런 거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클립 트랜지션에 대한 메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한 화면을 완전히 덮었을 때 백그라운드 트랜지션이 시작을 해서 한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스타트와 스탑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립 트랜지션이 전체 28프레임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만큼에서 AP에 대한 화면 전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덮었을 때 넘어가서 화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프레임 메모리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화면 전환을 하는 기능입니다.